박영선, 오세훈 후보가 서로에게 MB 황태자, 문재인 아바타라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박 후보는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를 만났고 오 후보는 금태섭 전 의원과 안철수 대표의 지원에 100만 대군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약 400명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박영선 후보 만류에도 임종석 전 실장이 또 한 번 박원순 옹호를 이어가 지지층 결집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실장 재판이 보궐선거 이후로 연기돼 여성단체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부산대가 교육부 지시로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전담팀 구성에 들어가는 등 관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구미 세 살 아이 친모를 드러낸 여성이 인터넷으로 혼자 아기 낳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사흘 전 단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를 지켜보고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얀마 군경의 무차별 총격에 7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군부 쿠데타로 어린 생명 희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야당의 참패로 끝난 지난해 총선거에서 내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선거이자 민심의 현주소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선거입니다. 일단 공식 선거운동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야당의 우위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단일화 효과를 앞세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연일 갈아치우는 분위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주일 동안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여론조사로 확인된 민심은 정권 심판론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박경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지난 22, 23일 조사해 오늘 발표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오세훈 후보가 48.9% 지지율로 29.2%를 기록한 박영선 후보를 19.7%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중도층에서 오 후보는 50.1% 지지를 얻었고 박 후보는 27.2%에 그쳤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서도 52.5대 29.6으로 오 후보가 앞섰습니다. 정부 야당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답은 51.5%에서 59.2%로 늘었습니다.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과의 격차는 26.3%포인트로 석 달 만에 약 두 배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0.4%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직전조사 34.5%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중도층 평에서는 지난 조사 대비 정권 심판론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이번 조사는 야권 단일화 결과 발표 직전까지 실시된 조사로 단일화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경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예정이 없던 만남이었다는 게 두 사람의 설명입니다만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해서 사실상 우회 지원한 걸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오세훈 후보를 극우 정치인이라고 몰아세웠는데 박영선 후보가 전광훈 목사 행사에 참여한 전력이 드러나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어서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선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회 회동은 우연히 만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공무원인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다는 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언니 커피숍까지 걸어가세요? 네, 걸어가시면 됩니다. 같이 가는 것까지 선거법 위반 아니겠죠. 사진도 함께 찍고 커피를 들고 산책을 하며 박 후보의 10만 원 재난위로금 공약 대화도 나눴습니다.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겠다. 네, 제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이 정책을 했습니다. 네. 가계소득 지원, 소상공인 매출 증대, 이제 일석이조인데 거기다 블록체인으로 조 한 마리를 더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박 후보는 LH 사태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듯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문제를 부각시켰고
내곡동 문제는 지금 LH 사태의 원조격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전광훈 목사 주도 집회 참석 사실을 언급하며 극우 정치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 완전히 극우 정치인입니다. MB 아바타를 넘어서서 극우 정치인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박 후보가 전 목사와 함께했던 행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합니다. 누가 이거를 찬성하겠습니까? 박영선 의원님을 야당 대표로 세웁시다. 야당은 같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극우라면 박 후보도 극우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어제 경선 패배를 즉각 인정한 데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선대위에 참여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도 빨간색 점퍼를 입고 지원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야권 움직임은 이태희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 의총장에 들어서자 박수가 쏟아집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세훈 후보를 도와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날카로운 방패와 창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안 대표를 격려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도 오세훈 캠프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점퍼를 입었습니다. 집권 세력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면 적대감을 가지고 편가르기를 해서 싸우는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말 100만 대군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정말 귀한 원군을 얻은 날입니다. 오 후보는 단일 후보 첫날부터 맞상대인 박영선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 아바타인가라고 박영선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내일 공식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공동선대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일 오 후보와 첫 서울광장 합동유세에 나섭니다. 공직선거법상 국민의당 의원들도 국민의힘 유세차에 올라 지원유세를 할 수 있지만 유세장에서 기호 2번이 적힌 점퍼나 어깨띠를 하려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이틀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도우려는 것인지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인지 의도가 모호하다는 말들이 나오자 박영선 후보가 직접 이런 말은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SNS에 박원순은 가장 청렴한 공직자란 글을 올려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박영선 후보는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임 전 실장은 오늘 다시 박원순 시장 시절에 서울시의 안전과 복지가 두드러졌다며 아픔과 혼란을 뒤로하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LH 사태와 박원순 전 시장 사건으로 위축돼 있는 여권 지지층 결집을 노린 거란 분석이지만 당내에선 중도층 이탈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게시판에는 임 전 실장을 향해 엑스맨이냐, 안 그래도 힘든데 눈치가 없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 호소인 논란으로 박 후보 캠프 대변인에서 물러났던 고민정 의원은 사퇴 5일 만에 야당을 뽑으면 탐욕에 투표하는 것이라는 동영상을 공유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박 전 시장 성폭력 때문에 선거가 치러진다는 걸 알리기 위해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캠페인을 하려다 선관위에 막히자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선관위가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민주당 선대위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로 예정됐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의 첫 재판이 3주 연기됐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여성단체들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도 끔찍한 시간이 3주 더 연장됐다고 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단체가 법원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칩니다. 재판부가 오구던 전 부산시장의 첫 재판을 연기한 것은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며 비판합니다.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적 계산일 뿐 피해자와 부산시민 사회를 우롱하는 처사에 오전 시장 측은 지난 11일 변론 준비가 부족하고 수사기록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공판을 부산시장 선거 이후로 3주 연기하고 공판 기일이 아닌 공판 준비 기일로도 변경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에 반발해 입장문을 내고 끔찍한 시간이 3주나 더 늘어났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여성단체는 최초 사건 폭로 당시 오전 시장의 사퇴 기자회견 시기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더니 또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재판부에 대해서도 더는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다른 사건과 동일한 잣대로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취재진은 재판 연기 요청 배경에 대해 묻기 위해 오전 시장과 변호인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취임 후 두 번째로 광주 5.18 묘역을 찾았습니다. 보궐선거가 끝나면 떠나겠다고 말해왔지만 정치권에서는 오늘 행보를 두고 내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에 고개를 숙입니다. 곧바로 5.18 유족들을 위로하고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 훼손되어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발전되기를 갖다가 바라면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보수정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5.18 영령에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당시엔 일부 시민들이 5.18 망언 의원을 제명하라고 항의하기도 했지만 이번엔 극소수 대학생 단체 외엔 반발도 없었습니다. 5.18 유족들은 당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공법단체도 이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4월 8일에 사라진다고 했지만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 입증된 정치 감각이 대선에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옵니다. 한 의원은 김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과의 화학적 결합에 총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김 위원장이 떠나면 과거 중진들이 당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단일화 과정에서 자신의 사퇴를 요구했던 김무성, 홍준표, 이재호, 김문수 등 당내외 인사 4명을 겨냥해 그런 사람들이 당을 맡아왔으니 이 꼴이 됐던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400명 가까운 투기 의혹 대상자를 특정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현직 국회의원 3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개발 예정지 땅을 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첫 영장 신청이 있었고 확정 판결 때까지 땅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몰수 보전 신청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직원과 공무원 등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기준으로 총 89건 398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3명과 시도의원 19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국회의원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신분과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해 나가겠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접수된 진정서가 경찰로 오고 있어 수사 대상 고위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수사 대상 LH 직원은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도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함께 신청한 몰수보전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여 박 씨는 확정 판결 전까지 부동산 처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특수본은 또 신고센터에 접수된 투기 의심 사례 60여 건과 농지법 위반 의심자 22명을 관할 경찰청에 넘겨 내사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아내와 처남이 사들인 남양주의 밭도 의혹의 대상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가봤더니 최근 농사 짓는 흔적을 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농사 짓기 위한 땅치고는 너무 비싸게 샀다고 주장하는데 김 의원 측은 신도시 발표 2년이 지난 뒤에 산 땅이어서 문제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7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과 처남이 다른 명의자 3명과 함께 43억 9,110만 원을 주고 산 남양주 밭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종로주택을 처분했는데 그 직후 부인과 처남 명의로 전체 땅 3,540제곱미터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1,112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지난해 6월 찍힌 항공사진엔 작물을 키운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최근 밭을 고르는 작업을 진행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항상 계속 농사짓다가 작년부터 안 지었거든요, 농사를. 네. 어제 보니까 뭐 저기 뭐 삼각공간 뭐 이렇게 빠져놨던 게 뭐냐. 밭 한쪽에는 포장을 뜯지 않은 비료포대가 제 키만큼 쌓여 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신도시 부지가 아니어서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인근 부동산에선 전철 연장 등으로 신도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땅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리가 좋아서 한차 진입이 가능하고 그 땅을 다시 어디선가는 구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올 수밖에 땅을 함께 산 사람들이 주민에게 대신 농사를 지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 의원 측은 이미 매수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남은 지분을 샀을 뿐이고 다른 땅 주인은 얼굴조차 모른다며 쪼개기 매입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부가 올해 들어 발표했던 소위 특단의 부동산 공급 대책들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파문으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대책을 주도했던 변창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국회는 LH 질타에만 치중하면서 후속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도에 지선호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파장이 국토부 장관의 사임까지 불러왔지만 주택공급 대책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 장관 사퇴 시점도 이사 대책의 후속 입법이 마무리되는 때라고 지목했습니다.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후속 법안 처리를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여야는 모두 LH 사태 질타에 집중했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들을 조사해 가면 금방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게 누군지. 공공기관이 개발을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지난 19일 열린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는 LH 투기 방지 법안만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4월 7일 재보선 이후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사대책 후속 법안의 3월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그나마 진척되던 3기 신도시도 LA 사태 이후 예정지 주민들의 격한 반발로 토지 수용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 국민들과 비소용지구 주입 토지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3기 신도시의 백지와 함께. LH 투기 파문으로 서울 도심 공급 대책도 3기 신도시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75세 이상 고령층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직접 계약한 화이자 백신 1,300만 명분 가운데 25만 명분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신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상당하다는 데 있습니다. 전체 국민 가운데 백신을 맞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이 70%에도 미치지 못해 정부 목표인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김포의 한 주민센터. 75살 이상 고령자들로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겠다는 동의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방접종 맞으시겠다는 동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밝게 망설이다고 하는데. 농촌 지역은 면장이나 이장들이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좀 심한 만성질환이라든지 그런 질환은 없으시면.
국민 전체적으로는 3명 중 2명이 백신 접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의 예방 효과가 100%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실제 접종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 접종률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접종 속도도 문제입니다. 어제까지 1차 접종자는 전 국민의 1.4% 수준인데 이런 속도라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을 마치는 데만 3년 반 이상이 걸립니다. 정부는 고령층 접종을 위해 교통편 등의 편의 제공을 검토하는 등 접종률 제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와 개별 계약한 백신 25만 명분이 오늘 국내로 처음 도입돼 전국 22개 센터로 이송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75살 이상 고령층이 접종할 백신으로 이달 말 25만 명분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다음 달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혼선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저질환이 많은 연령층이다 보니 그냥 백신을 맞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혼란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이게 지금 실제로 지자체가 배포한 안내문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 심장병, 부정맥, 뭐 만성 심부전 같은 구체적인 병명이 나오는데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네, 서울의 한 지자체가 이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안내문인데요.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접종에서 제외된다며 예. 보시다시피 7가지 질환을 그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런 질환이 있으면 관내 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못 맞는다는 얘기죠. 충남, 인천, 제주 등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으면 접종이 제외된다는 이 지자체 공문들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자, 물론 뭐 심각한 기저질환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이런 여러 병을 다 빼고 나면 실제로 백신 맞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심각한 기저질환자는 센터의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 지침은 틀렸습니다.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은 75세 이상 어르신 중 외부 이동 시 기저질환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엔 제외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자칫 이 바깥 출입을 했다가 지병이 악화되는 경우를 말한 것이었죠. 논란이 일면서 방역당국은 이 원칙에 맞다고 재차 확인하면서요.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해 이 어르신들의 접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저질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동을 하다가 이 기저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한 안내문이었군요. 그렇다면 이 안내문은 해프닝이라고 봐야 합니까? 네. 자, 그래도 이렇게 한번 불안감이 생기면 아무래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자체 공문에 따르더라도 심각한 기저질환자의 센터 방문이 위험할 수 있다는 취지지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외된 분들 또한 이 별도의 방법으로 접종을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계획인데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어르신들 사이 백신 접종 자체에 불안감을 가지진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이분들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접종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이런 혼선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애초에 이동 시 기저질환 악화 우려라는 기준이 어쩌다가 심각한 기저질환이 됐는지 그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백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역 사령탑과 이를 실행하는 지자체 사이 왜 엇박자가 생기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지자체마다 어떤 데는 주민들 전수 조사하는 동 진단 기준이나 이런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동 혼선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점에 누구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손발이 잘 안 맞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문제로 법무부와 갈등을 빚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대검 간부회의에서 자신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지 모른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법리와 증거 앞에 겸손해야 하며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를 밀어붙이고 감찰까지 지시한 박범계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발언 내용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H 사건 등 현안과 주요 업무 논의를 위해 소집된 대검찰청 확대 간부회의.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검찰이 누구 라인이니 누구 측근으로 갈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하 식별이 중요하지만 사법 영역에는 정의와 공정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리와 증거 앞에 겸손해야 하며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 기소에만 집착했다는 지적을 받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연구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전 총리 사건을 재심의한 대검 회의를 공개 비판하고 합동 감찰까지 지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작심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의 자기 반성도 수차례 촉구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 개선을 강조했는데 오늘부터 별건 범죄 단서 수사 처리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다며 별건 범죄 수사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라고 부산대에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버티던 부산대는 이제서야 전담팀을 꾸리고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서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도 입학 취소는 학교장의 권한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거듭되자 교육부는 입학 취소 권한이 있는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학내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산대는 입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따른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 모집 당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등의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등을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했습니다. 1심 법원 판단과 같이 이들 경력과 수상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는데 사실관계 조사와 청문 등의 절차까지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면허도 취소됩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포근한 날씨에 곳곳에 봄꽃이 한창입니다. 이 벚꽃으로 유명한 경남 진해는 축제 취소에도 상춘객이 몰려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급기야 꽃 구경 추첨제를 동원한 지자체도 등장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진해 여좌천 일대에 벚꽃이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벚꽃 터널을 중심으로 상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꽃이 활짝 펴서 따뜻하고 아름답고 정말 기분이 좋네요. 진해 벚꽃은 개화율이 80%에 이릅니다. 올해 군항제는 취소됐지만 진해 곳곳의 벚꽃 명소는 폐쇄하지 않고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지자체가 수시로 방역을 한다지만 주민들은 불안할 뿐입니다.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또 이게 전파의 위험도 있어서 많이 불안하기도 한데. 제주 전농로 왕벚꽃축제는 취소됐지만 찾아오는 관광객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 윤중로 벚꽃길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추첨에 당첨된 3,500명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11시부터 12시 반까지 99명, 12시 반부터 2시까지 99명 이렇게 해서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강릉시와 하동구는 경포 벚꽃길과 하동 심리 벚꽃길을 무정차 드라이브 스루로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구미 세 살 아이 사망 사건 침모로 드러난 여성이 3년 전 출산을 앞두고 인터넷으로 혼자 아기 낳는 방법을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여전히 DNA 검사 결과를 부인하며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네 번째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찰은 침모로 드러난 48살 A씨의 출산 시기를 지난 2018년 1월에서 3월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이 시기에 인터넷을 통해 출산 준비나 셀프 출산 등 단어를 여러 번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온라인 검색으로 출산 준비를 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출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력자에 대한 단서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산 관련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A씨는 출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세는 애를 넣은 적이 없어. 진짜로 낳은 적이 없어. 다른 아이는 어디? A씨가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DNA 검사 결과를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 22일 A씨에 대한 DNA 검사를 대검에 다시 의뢰했습니다. 새로운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빠르면 보름, 길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검찰은 모레 끝나는 A씨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생김새가 총알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총알 오징어는 특유의 맛과 식감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알고 보면 오징어 새끼로 덜 자란 오징어인데 무분별한 어업으로 어획량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러다가 씨가 말라버리니까 정부가 불법 어업 단속에 들어갑니다.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새끼 오징어, 이른바 총알 오징어입니다. 온라인에서 1kg에 12,000원 안팎으로 판매됩니다. 한 판매처는 수협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불법 조업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여기는 포항 수협이니까 불법이 아닌 곳이죠? 맞습니다. 저희 유통처가 수협 쪽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이거든요. 하지만 수협의 입장은 다릅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 오징어 입판되는 건 없고요. 아예 없어요. 저희 쪽에서. 무분별한 치어 남획과 유통으로 오징어는 씨가 말라가는 중입니다. 지난 2014년 16만 4천 톤이었던 오징어 어획량도 지난해 5만 6천 톤으로 65.9%가 줄었습니다. 결국 해수부가 올해부터 15cm 이하의 오징어는 잡을 수 없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일부 유통업계에서 어린 살 오징어를 총알, 한입, 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을 붙여 마치 다른 어종인 것처럼 판매하여 해수부는 이달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육상과 해상에서 새끼 오징어 불법 어업과 유통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국내에서 의료 혜택은 누리고 납세 의무는 외국인 신분을 이용해서 회피해온 세금 얌체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외국 국적이나 해외 법인 등을 악용한 세금 탈루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태용 기자입니다. A씨는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현지 부동산을 사들인 뒤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 머문다는 이유로 우리 국세청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A씨 자녀들은 해외 유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에 머물렀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사실상 살면서 해외에 체류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54명을 적발했습니다. 납세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을 향유하는 세금 얌체족들이 생겨나면서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 183일 미만을 머물면 비거주자로 분류돼 세금 신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대부분 세금 의무는 저버리고 국내 의료 혜택은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코로나로 출국이 여의치 않게 되자 무더기로 적발된 겁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기 그때 국회에 들어와서 장기 거주하고 있는,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까지 국 외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국세청은 지난 2년간 역외 탈세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혐의를 조사해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주요 대기업이 여성 사회이사 모시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 이사회에 여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법이 곧 바뀌기 때문인데요. 유리천장이 깨지는 계기가 될지 오현주 기자입니다.
사상 처음 온라인 중계한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 사상 첫 여성 사회이사가 선임됐습니다. 이지은 후보자를 신규 선임하고자 하며 선임시 임기는 3년입니다. 현대차는 이지윤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 부교수를 사회이사로 영입했고 LG와 한화 등 30여 곳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첫 여성 사회이사를 뽑습니다. 주유기업들이 여성 전문가 모시기에 나서는 건 내년 8월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법인은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만 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여성의 직장 내 차별을 나타내는 유리천장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 9년째 꼴찌입니다. 이 유리천장을 깨는 계기가 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여성의 경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이 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사내 또는 사회를 막론하고 여성 임원이 많이 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력 단절 등으로 여성 인재풀 자체가 적어 기업들은 구인난에 겪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업체의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적합한 인재를 찾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여성분들의 이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인력풀도 적다 보니까 재계부는 여성 사회이사 영입 바람이 기업 문화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시민과 민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 희생도 커지는데 어제는 7살 소녀가 집에 있다가 군부 총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가 쿠데타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알았을까요? 유혜림 기자입니다. 싸늘한 주검이 된 14살 소년. 가족들은 오열합니다. 이 소년은 집문을 잠그려다 군경의 총에 맞았습니다. 7살 소녀 킨나요치도 군경에 희생됐습니다. 총격을 받았을 때 소녀는 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일엔 만달레이 찻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살 조묘텟이 숨졌고 양곤에서는 15살 아웅카웅텟이 총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경의 강경 진압이 무자비하게 이루어지면서 청소년들의 희생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시위 진압에 따른 사망자가 164명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지 인권단체는 최소 275명이 희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군경은 시위대 뿐만 아니라 민가를 향해서도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군부는 시위대 탓을 합니다. 군부는 군경 중에서도 사망자가 9명이 나왔다며 시위 참가자들을 평화 시위대라고 부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10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콜로라도 총기 난사범은 시리아 출신 이민자로 미국 내 퍼져 있는 이슬람 혐오에 반감을 가져왔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마트 앞 담벼락,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들로 가득합니다. 성호를 그으며 기도합니다. 희생자가 운영하던 가게는 눈물 바다입니다. Well, no, we don't have that patient. No, we don't have that patient. 13 agonizing hours till 3 a.m. this morning before we got that call. That she was gone. 백악관은 조기를 걸었고 뉴욕 증권거래소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It's absolutely tragic. It's tragic. 10 people going about their day, living their lives. Not bothering anybody. 범행을 저지른 아마드 알리사는 시리아 이민자로 4살 때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평소 이슬람 혐오에 반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경찰서를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Over the past few years, we've had a few contacts with the suspect. Those cases were in 2017, an assault that occurred. In reference to a fight or an incident at Arvada West High School. 검찰은 알리사에 대해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nd that he was the only person involved. Obviously, it's early in the investigation. We're going to continue. 미국 사회에선 총기 규제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This is not, it should not be a partisan issue. This is an American issue. It will save lives, American lives. 바이든 대통령은 살상용 무기를 팔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상하원에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사흘 전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도발인데 일단은 미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낮은 수준의 도발이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발사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흘간 공개하지 않아서 그 이유를 두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요일인 지난 22일 오전 6시 36분 북한이 남포에서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11개월 만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엔 첫 도발입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결의 위반은 아닙니다. 한미 군당국은 실시간으로 발사 상황을 포착 감시했지만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There's no new thing on what they did. 북한의 대화 제안을 하고 새로운 대북 정책도 마련 중인 바이든 정부가 대결 국면이 만들어지는 걸 부담스러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는 필요성 자체는 한미가 공통으로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순항미사일에 직접 위협을 받는 우리 정부는 미리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 본토를 타격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우리 남한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 개발되는 무기체계니까 아주 고가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도 있고. 특히 이번에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북한 김정은이 지난 1월 당대회에서 개발 사실을 공개한 핵 전술 무기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지난주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거친 말이 오갔고 성과 없이 끝난 뒤에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인권을 문제 삼아서 제재를 시작했죠. 중국은 러시아 등과 결집해 거칠게 반발하고 있는데 가속화하는 미중 간 신냉전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바이든 취임 이후 처음 마주 앉았던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 회담 시작도 전에 거친 설전을 벌였죠. Our deep concerns with actions by China, including in Xinjiang, Hong Kong, Taiwan. 很多人对美国的民主并没有信心. 회담은 흔한 공동성명 채택도 없이 끝났습니다. 미중 간 대결이 본격화하는 서막이었던 걸까. 사흘 뒤 미국은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에 제재를 가했죠. 이유도 인권 탄압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미국은 제재 대상을 늘렸습니다. 영국, 캐나다도 동참했죠. And we took action, as you noted, in unity with the United Kingdom,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who also acted against human rights abusers in connection with these atrocities. 앞서 미국은 일본, 인도, 호주와 쿼드 첫 정상회의를 열었고 국무 국방장관이 함께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동맹국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로 중국을 더욱 압박해 미국 중심의 질서를 세우겠다는 포석이죠. 한 방 맞은 중국은 즉각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是对中国内政的公然干涉，是对中国主权和安全利益的严重侵犯。 또 러시아 북한과 결집에 나섰습니다. 미중 회담 직후 러시아 외무장관을 초청해 미국을 함께 비난했고. 시진핑 주석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구두 친서를 교환하기도 했죠. 왕이 외교부장이 중동 순방에 나서는 등 우호 세력을 늘려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전방위로 불붙고 있는 미중 간 패권 다툼. 세계가 신냉전 시대로 접어드는 건 아닌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로 의원직에서 물러난 열린 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뒤를 이어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대변인에서도 물러난 전력이 있는 김 의원이 부동산 관련 상임위원 국토교통위까지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보이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적절한 것인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사퇴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불과 10달 일하고 떠나는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 의원이 쓰던 국회의원 회관 406호는 의원직 승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김 전 대변인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 보좌관들은 대부분 김 전 대변인과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김 의원의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자리도 넘겨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흑석동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 국민들은 김 전 대변인이 만드는 부동산 관련 법률에 규제를 받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정, 정의라는 가치는 허무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이슈가 재점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다른 당 일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껄끄러운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유연하게 인생 2막을 여는 스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만났습니다. 소년제 이후 리듬체조 최고의 기대주로 평가받던 국가대표 선수 천송이. 3년 전 현역에서 은퇴한 뒤 전혀 다른 무대에 섰습니다. 체조 기술, 치어리딩 등을 접목한 퍼포먼스 중심의 공연 인피니티 플라잉. 처음 해보는 연기는 어색하고 긴장됐지만 이제는 즐기게 됐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결과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지만 공연은 뭐 좀 즐기면서 이렇게 사람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을 또 하고 싶었고.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박소연도 다른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한때 김연아 키즈로 주목을 받았던 선수에서 어렸을 때부터 평창 올림픽이란 무대를 꿈꿔왔었고 세계적 공연 그룹 태양의 서커스에 입단해 한국인 최초로 아이스쇼 여주인공으로 활약했습니다. 정당방위, 그게 당신 동기예요. 소녀시대 이후 미국에서 홀로서기했던 가수 티파니 영. 꿈의 뮤지컬 무대에 서기 위해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다시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제가 브로드웨이에서 처음으로 본 공연이 시카고였고 언젠가는 락시아트를 도전하고 싶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역할이었다. 인생 2막을 활짝 연 스타들의 도전에 팬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입니다. 배구 여자 김연경은 손가락을 다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흥국생명 완승과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2차전에서 다친 오른손에 두텁게 테이핑을 한 김연경. 하지만 절묘한 밀어넣기로 선제점을 따내고 철벽 블로킹으로 기선을 제압합니다. 직선, 대각, 방향은 물론 힘 조절까지, 세리머니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외국인 선수 브루나도 연달아 상대 코트를 강타했고 몸을 던지는 수비까지 선보였습니다. 세터와의 호흡 문제가 발목을 잡아 범실이 속출했던 기업은행은 1, 2세트를 연달아 뺏겼습니다. 기세가 오른 흥국생명. 김연경의 3연속 득점과 이주아의 연속 서브에이스로 3세트 분위기까지 완전히 가져갑니다. 경기를 결정짓는 마지막 점수까지 처음과 끝을 모두 책임진 김연경. 팀 내 최다 23득점. 부상이 무색한 승리의 1등 공신입니다. 3차전에는 초반부터 조금 더 좀 분위기를 좀 올려서 하자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 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흥국생명은 완벽한 3-0 승리로 챔피언 결정전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역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이 모두 챔피언 결정전에 오른다는 징크스도 지켰습니다.
흥국생명은 모레인 26일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숙적 GS 칼텍스와 맞대결합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앞을 못 보는 퇴역 장교 알 파치노가 낯선 여인과 탱고를 추는 명장면이죠. 그는 시각 대신 후각으로 함께 춤출 여인을 찾아냅니다. I'm getting a nice soap and water feeling from down there. 영화는 말합니다. 참다운 삶의 가치란 돈도 권력도 아닌 그 사람의 인간적 향기라고 말이죠. 대문호 찰스 디킨스는 접착풀 냄새를 평생 싫어했습니다. 어릴 적 파산한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병공장에서 라벨을 붙이던 고통이 되살아나기 때문이었죠.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홍차에 적신 과자 냄새로부터 4천 쪽 넘는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후각은 오감 중에 가장 예민하고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부패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풍기며 온다는 어느 퇴임 법관의 글도 생각납니다. 이성을 제압하고 도덕을 무력화시키는 돈과 쾌락의 달콤한 향기를 경계하라는 당부였습니다. 향기가 좋다는 건 역겨운 냄새를 풍긴다는 뜻이라는 역설적인 금언과도 통합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연이틀 글을 올려 박원순의 향기를 말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며 서울 곳곳에서 그의 향기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딱딱한 행정에 사람의 온기와 숨결을 채우고 사람 냄새나는 마을을 키웠던 그를 선거 다시 치르는 시점에 성찰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그림을 스스로 밝힌 겁니다.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많습니다만 정작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의 상처를 건드리는 발언이라는 얘기겠죠. 그런데도 임 전 실장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찬사를 오늘 또 올렸습니다. 사람의 온기와 숨결, 사람 냄새같이 그의 글에는 유난히 사람이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자 치열했던 박원순 이름 석자를 용산공원 의자에 새겨넣자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인간 박원순의 숨결과 냄새를 어떻게 떠올릴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의 박원순 찬사가 결과적으로 찬사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로 의아하고 이상한 일이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3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사람의 향기였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도 거치고 따뜻한 봄 햇살이 정말 좋았는데요. 내일은 이 봄 기운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서울이 19도까지 오르면서 4월 하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그 밖에 많은 지역이 20도가 넘어가면서 살짝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대전과 대구가 2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는 이유는요. 낮 동안 햇살이 강하고 서쪽에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으면 매우 건조해지는데요. 때문에 태백산맥의 동쪽,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불이 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특히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4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